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원더보이에서 등장하는 몬스터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 구현해 볼 거예요. 게임 개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몬스터를 만들 때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전 시리즈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설레는데, 이건 아마 플레이를 매기고 누가 패는 몬스터의 매력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걸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몬스터로 정해진 구간을 와리가리 하는 패트롤 몬스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한 FPS를 이용한 원거리 몬스터와 플레이어를 찾아 쫓아가는 몬스터인데, 이놈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봅시다. 일단 갑시다. 구독과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사용할 몬스터의 스프라이트는 역시 itch.io에서 다운받았고, 아니, 머쉬룸, 트렁크, 이렇게 3종을 사용할 거예요. 영상 하단 설명란에 사용한 스프라이트 주소를 잉크로 달아놨습니다. 들고 온 모든 스프라이트들은 픽셀 퍼 유닛 16에 피벗은 바텀 센터로 대충 잘라줍니다. 이 스프라이트를 자르는 것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 카드에 있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몬스터들도 이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변수와 함수를 갖고 있는 몬스터라는 스크립트를 먼저 만들고 이걸 상속받아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몬스터 스크립트를 만들기 전에 플레이어 데이트라는 싱글턴 패턴의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하고 게임 컨트롤러 오브젝트에 넣어주고 플레이어를 받아왔어요. 플레이어의 위치를 몬스터가 계속 접근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나오는 플레이어의 피격은 나중에 다룰 내용이고 플레이어가 피격됐을 때 타격감을 주기 위해서 히트박스 등을 미리 적용해 놨어요. 첫 번째 버섯부터 살짝 살펴볼게요. 버섯은 이렇게 플레이어와 닿거나 벽, 절벽에서 뒤돌아보고 계단은 올라갑니다. 유닛으로 돌아와서 버섯은 주로 걷기만 하기 때문에 기본 상태를 런 애니메이션으로 갖고 옵니다.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와 오브젝트의 이름은 머쉬룸으로 변경해주고 태그와 레이어는 몬스터로 설정해줬어요. 버섯의 콜라이더를 추가하고 플레이어에 있던 리지드 바디를 복사해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몬스터를 적당한 위치에 놓아주고 이제 플레이어에게 맞을 때 나올 히트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터 탭에 추가해줬어요. 트리거는 런, 히트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되고 헤지 엑시트 타임 비활성화, 트랜지션 듀레이션은 0, 컨디션은 화살표 방향의 이름과 같은 트리거로 해주는데 이런 상태를 기본 전이 조건이라고 앞으로 부를게요. 그리고 히트는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다른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 전이 조건은 헤드 엑시트 타임 활성화, 엑시트 타임 1, 트랜지션 듀레이션 0, 컨디션 없는 이 상태를 엑시트 전이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엑시트 조건은 애니메이션의 재생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히트 애니메이션 재생 시간을 바로 조절해 줍니다. 다음은 몬스터의 히트박스를 추가해주는데 히트박스는 버섯 안에 있는 박스 콜라이더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isTrigger true 태그와 레이어 이름까지 몬스터 히트박스라고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앞에 벽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월 체크라는 오브젝트를 두개 만들어주고 적당한 위치에 둡니다. 이제 스크립트만 만들면 버섯은 완성될 것 같아요. 이 버섯은 몬스터 스크립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머쉬룸 스크립트에서 필요한 것만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몬스터 스크립트에는 몬스터가 공통적으로 갖는 HP, 이속, 점프력, 플레이어에게 히트되었는지 그리고 플랫폼을 감지할 레이어 마스크 등을 몰아놨어요. 어웨이크에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가져오고 콜라이더를 리셋시키는 코루틴을 돌립니다. 이 함수는 몬스터가 플레이어에게 히트될 때 몬스터의 히트박스 콜라이더가 오프되는데 오프된 히트박스를 다시 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하면 다단 히트를 만들거나 이미 겹쳐있는 콜라이더의 트리거를 발동시킬 때쓸수 있어요. 그리고 몬스터 플립 함수는 플레이어에게 있던 플립 함수를 가져와서 로컬 스케일에 X를 마이너스 시키면서 플립시키게 했습니다. 다음 머쉬룸 스크립트는 FSM도 없고 업데이트문만 있는 엄청 간단한 스크립트예요. 이 머쉬룸 몬스터는 플레이어에게 피격이 안 됐으면 바라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했어요. 벽 체크 오브젝트 0번은 비어있고 1번은 플랫폼이면 점프를 하게 합니다. 이 줄은 예외상을 대비해서 몬스터가 플랫폼과 너무 가까울 때는 올라가기가 빡세기 때문에 넣어줬어요. else if로 벽 체크 0번과 1번이 존재하면 플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섯 몬스터는 플레이어와 부딪히면 되돌아가도록 트리거 엔 타임스에 플립을 넣어놨어요. 다시 유닛으로 돌아와서 적당한 곳에 플레이어와 버섯을 넣고 레이어 마스크는 플랫폼으로 하고 플레이. 계단도 잘 올라가고 벽에 닿았을 때 플립, 그리고 플레이어와 닿을 때도 플립. 잘 되네요. 이제 절벽에서도 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엣지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레이어는 플랫폼, 박스 콜라이더 추가해주고 양옆에 놓고 플레이. 굿잡이죠. 그럼 이제 이걸 사이드를 좀 줄이면 패트롤인 줄 알고 점프하려는 플레이어를 빡치게 할 수 있겠죠. 플레이 하고 오면 하세기. 다음 영상에서는 몬스터 스크립트를 모두 설명하고 FSM을 이용해서 멍청한 온거리 몬스터와 그거랑은 좀 상반되는 열심히 쫓아오는 살짝 무서운 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스크립트는 하단에 링크나 블로그에서 볼 수 있게 올려둘게요. 다들 몸 건강하시고 나중에 또 봅시다. 끝.